참 복음을 누리고 또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문제, 일들, 사건들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일들 앞에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옆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결론 내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누리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립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과거와 나의 과거와 상처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 그 진리,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 현장에 선포하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보좌와 소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어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